끼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탕. 어릴 때 첫사랑에게 고백하고 싶어서 어떻게 고백할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당연히 공개 고백 갈려야지 사람 많은 강당에서 케이크 막 들고 편지 들고 이야 안 멋지나? 응? 아유. 친구가 말한 그대로 고백했더니 제 첫사랑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울면서 강당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아유. 친구의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장난친다고 케이크를 친구 얼굴에 확 갖다 부었거든요. 친구가 정색했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 코트까지 새 걸로 입었대요. 친구야 미안해. 아, 그래. 크리스마스처럼 설레고 들뜨는 유쾌한 코너 피식타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들 코미디언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자, 벌써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인데 네 분은 정말 크리스마스 함께 가고 싶은 남친. 왜 말을 끝까지 못 하시죠? 이런 조사가 있어요? 조사가 있어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군요. 조사가 있어서? 파트하면서 조사를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들로 네. 1위부터 4위 뽑혔는데 방금 하셨군요. 네, 계속 어렵게 모셨는데 정작 이 네 분들은 아 그날 뭐 스케줄 있어 이런 거 말고 네. 뭐예요? 저는 실제로 예.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원래 안 모이는데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어요. 아 그럼 평생을 아버님 생신으로 지냈구나. 진짜? 아니요. 아니. 그 음력 생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생신. 예, 이번에 예. 용준. 저는 또 저기 또 아기 예수 탄생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야죠. 예. 교회 가야죠. 네. 우리 민수는 뭐 하나? 민수 너무 궁금해. 민수는 뭐 할까? 아, 저는 그 쇼핑이요. 명동에 땡세계. 아니요. 땡날리야?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편집 좀 갈까? 누나 손잡고? 좋아요. 자. 아니, 내 누나 말고 아는 누나 편집 좀 가라고. 아, 저는 그 다음 주에 그 좀 큰 촬영이 좀 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촬영이라면 광고? 선전? 아니요. 선전. 선전. 아, 선전은 아니고 예. 예, 좀 지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또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또 마스터피스. 야, 진짜 돈은 쓰고 싶은데 돈 쓸 시간이 없는 스타일. 아니 핸드폰으로 꾸준히 쓰고 있어요. 아, 그래. 어떻게든 쓰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현대인은 뭘 사야지 존재하는 거야. 아, 그렇죠. 명언이다. 네. 나도 하루에 하나를 뭘 안 사면 입에 가시가 돌아. 뭘 계속 사야 해. 아, 요즘에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사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걸 재벌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뭐야? 지향적. 역시 누나 나왔어. 지향적이잖아. 지향적. 진도주의. 니네 손주데이. 오. 자 해볼까? 해볼까? 그래. 한번 해봐. 쭉쭉 해보세요. 쭉. 형님 연습한 거 있잖아요. 자, 네. 니 바벨의 개수가 몇 개고? 320개다. 점심에는 240. 점심에는 느슨하게 먹어야 되니까 320개. 저녁에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240개. 니 알았나? 내 진량철이다. 진량철. 순양의 진량철. 아, 왜 이렇게 저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실까? 아, 저 왜 저러실까 우리 회장님. 아버지 고정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화내시면 득될 거 하나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화를 참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그럼. 와. 예. 여보. 뭐야? 정답 최화정. 정답 최화정. 나 진화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고명달. 아 몰라. 아, 아버지. 니네 고명달이네. 아버지 한 번만. 네. 아니 지금 이걸 해도 반응이 없는 게 둘이 안 봐요. 혜준이 민수 진짜 니네 진짜 알고 있죠. 예. 아, 그 알고만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재밌네요. 좋아요. 잘 살리네요.
재훈이가 이런 거 잘해요. 네. 최근에 너무 빠져가지고. 누군지를 뭐 안 하고 누군지 설명을 안 하고서 바로 해버리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뭐 그거는 뭐 네, 보시는 분만 예, 아시는 거고. 분들만 뭐 예, 아시면 예. 됩니다. 와 이거 봐 한서인 씨가 정심제 안 주는 거 똑같아. 아유 우리 한서인 씨 왜 그러실까. 마음에도 있는 소리를 또 잘 하시네. 네. 아, 저기 둘이 아니 억지 반응이라도 좀 그러니까요. 해주세요. 아니 너무 저, 말이 아예 없으니까 저 너무 웃고 있어요. 내 쪽으로 굉장히 웃고 있어요. 그 비웃은 거잖아요. 아니, 비웃다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연기 잘하네요. 확실히 성대모사의 달인들이에요. 네, 와, 또 그런 걸 또 빠르게 캐치해서 또 이렇게 올리셔야겠네. 아, 예, 그래야 되는데 예, 예. 뭐 딱히 지금 올리...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별로 이걸 아, 민수가 예, 또 해주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렇죠. 뭐야. 빨리 봐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꼭 보세요, 진짜. 봐야죠.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가끔씩 찾아보긴 해요, 진짜. 또 몰아보려고 또 하시는 분들 아, 그럼, 계시더라고요. 네. 어, 그런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예, 예. 일부러 안 보고. 송진아 씨가 네. 와, 재영 님 대학생 같아요. 피식대학 장학생 느낌. 30대가 이렇게 20대 같아도 되나요? 오, 감사합니다. 그 옆에 피식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주는 거예요? 아, 요거 이제 네. 저희가 파는 거. 곧 나올 굿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교. 아, 그 여성용도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아, 그래요? 그것도 사야 해? 아, 누나 거 따로 빼놨죠. 그래. 아이고, 말도 이쁘게 한다. 아, 빼놨죠, 다. 우리 뭐. 너무 좋은 거 빼놓는 거. 뒤로, 빼놓는 거 너무 뒤로, 좋아요. 뒤로. 아, 사실 똑같은 샵에 들어가도 아, 빼놓는 거 자리 빼놨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 최현정님 거 빼놨어.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뺐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민수 씨는 빼놓는 거 좋아해서 그 거기 계신 분들이 일부러 인기 없는 건데 빼놨다고 그거 생각한다고. 진짜로. 아예 인기 안 팔리는 아, 거. 그런 것도 상술이야. 어, 안 팔려서 빼놓은 건데 민수가. 사간다고 내가 소문을 다 들었어. 그러니까 매대에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빼놨다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너무 예쁘네. 아, 어, 네이비와 화이트예요? 블랙과 화이트예요? 네이비입니다. 네이비죠. 네이비. 네이비 화이트는 영원한 아, 클래식이야. 그렇죠. 네. 자, 저희가 또 예. 대학이다 보니까 네. 대학생 과잠바를 이렇게 예. 또 만들게 됐어요. 아우, 그래서 오늘 대학생 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대학생보다는 그 행정반에 계시는 교직원분 느낌이. 그래 저런 눈빛. 저런 눈빛. 교수님한테 확인 증서 받아오셔야 돼요. 오, 오늘 뭐 난리 나다. 난리 나 좋다. 오늘 좋네. 최소한의 말과 최소한의 표정. 네. 그렇죠. 최소한의 표정에도 낭 낭비가 없잖아 네. 그런 분들 없는데요. 김민영 씨가 혜준님은 오늘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시네요. 매주 아니, 매주 아닌데 아닌데 어, 오늘 어때요? 더 이상 행복 아닌데 저 행복 아니에요? 어 아니 그 지난주부터 이제 행복 쭉이지 행복 쭉인데 예. 사실 오늘 아침에도 좀 행복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메뉴로 행복했어요. 어 뭔데 닭가슴살 두 봉 김 파김치 근데 파김치 좀 많이 먹었어요. 밥에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왜 조금 덜 행복해 보이냐? 제가 반신욕을 하고 왔다라는 거야. 반신욕 붓기가 쫙 빠지는 반신욕. 쫙 붙었어 얼굴이. 어, 그쵸. 그래요 얼굴이 쫙 붙었어. 근데 반신욕 한 거 진짜 안 궁금하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 정도는 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제 반신욕 정도는. 근데 네. 모자를 저렇게 쓰니까 얼굴이 더 부각이 되네요. 아, 오늘 뭐가 되게, 더 그런가요? 되게 독일제 망치 같아요. 사람한테 망치라는 표현이 그거 괜찮은 독일제잖아. 근데 독일제니까 뭔가 다부지고 한 번 사면 오래 쓸 것 같고 장인이 만들었을 것 같고. 구지은 씨가 네 어, 오늘 네 분의 의상이 다들 여친 없이 크리스마스에 그냥 술이나 마시자고 모인 늑대 네 마리 같아요. 다들 어두운 색상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다들 그냥 멋쟁이 컬러니까. 아, 오늘 그렇죠? 어제 좀 추웠는데 오늘은 따스워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냅다 코트를 좀 입었죠. 냅다. 예, 목포라도 예, 입고. 인조 스웨이드 같은데 맞아요? 아니구나. 코듀로이구나. 골데. 네. 비건 스웨이드. 골데 예. 입었어요. 예, 그리고 민수 씨는 오늘 뭐 예. 재밌는 팔찌를 하나 했네요? 맞아. 차 있길로 그냥 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어머 차에서 저런 막 풀르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최정의 파워타임. 아 정말 파워가 넘치는. 아니, 그리고 모자는 까땡이에요? 아 까땡 예, 아닙니다. 예. 아 까땡 같죠? 예예. 예. 예 하지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아, 임이에요 임이?
아 이미 아니고요. 아 이건 민수가 이미 하겠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외국에서 또 직수입을 또 해가지고 빼놓은 거다. 외국에서 빼놓은 거. 외국에서 빼놓은 거였어. 저런 거 외국에서 빼놓은 건 검수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품질 미달. 품미 품미 품질 미달. 하여간 품미 있는 건 좋아해. 품미. 그런 건 검수 못 받아. 아 오늘 혜준이 형은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옷을 딱 봤는데 몸이 한 두 배 정도 커 보이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아 저는 이제 이거 외로운 이제 또 큰 패딩을 좀 입었기 때문에 옷 따뜻해야 돼. 강아 옷 딱 보니까 시딩이네요. 에? 시딩 아닌가요? 시딩이 뭐야? 시딩 그 뭐야? 아, 이제 넘어가시죠. 네네. 네, 죄송합니다. 왼팔 오른팔 선물로 주는 거, 선물로 주는 거. 네. 해준 씨는 왼팔 오른팔 그 패치가 그 프로 낚시꾼 같아요. 그 스폰서 많이. 근데 저런 거 비싼 옷 아니에요? 나 편집샵에서 많이 봤는데. 아 이거 예. 그 제 친구가 따로 빼놓은 거구나. 예, 제가 진짜 따로 빼. 제 친구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옷을 이렇게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이렇게 입은. 아 선물 선물. 네 괜찮지 않나요? 여기 예, 봐요. 여기 예뻐요. 좋네요 예뻐요. 좋네요. 예쁘네 예뻐. 자 그렇다면도 오늘 역시나 우리 브레인의 네. 채웅 씨가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잠깐만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훈남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붙이는 거. 두 개 다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훈남 브레인. 네 우리 재영 씨가 아,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브레인 네. 훈남 네. 정재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최악의 이벤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선물이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서프라이즈 해줄 부모님들은 벌써부터 산타 분장을 하실 거고 연인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 깜짝 서프라이즈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혹은 했다가 망한 최악의 이벤트 뭐가 있는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연 당첨된 분께 백화점 상품권 쏠게요. 네, 그리고 베스트 사연 세 분께는 고가의 공기청정 미니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뭐 남자라면 남자분이라면 이벤트를 한 번쯤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다가 이불킥을 하든지 있더라도, 아, 네, 뭐 많은 걸 치나 봐요. 네. 자, 융주 씨 최악의 이벤트 아니면 성공했던 이벤트 아, 뭐, 뭐가 있을까요? 최악까지 첫 고백이었는데 예. 중학교 2학년 때 그때가 뭐냐면 이제 김민종 씨가 You Are My Life 부를 때 예. You Are My Life 이 노래가 흘러 나올 때 네. 교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그 여학생을 위해서 동대문까지 걸어가서 그 도매시장에서 예. 아끼려고 목도리를 사다가 그냥 다짜고짜 그때는 마음 편할 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처음 첫 날 걸자마자 널 좋아한다고 이걸 주고 다음 주 몇월 며칠 언제 롯데월드에서 만나 이러고 간 거예요. 첫 마디가요. 웬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롯데월드를 갔는데 롯데땡땡월드를 갔는데 당연히 안 나왔죠. 저 혼자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너 왜 안 나왔어? 너 왜 안 나왔어? 근데 뒤에 그 친오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도망가고 저 혼자 펑펑 울었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고서 이렇게 뭐 울면서 펑펑 울면서 겨울에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민종 씨가 You are my life 나에게 나오진 약간 그랬던 그럴 때 막 주인공 같잖아. 막 울을 때 막 그게 막 음악이 흐르면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막 편지를 막 집에 썼었는데 그때 가족들은 예. 제가 어쩐 사춘기니까 웃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갖고 놀렸어요. 막 편지를 막 벗어 얘 읽은 거 좀 보라 이러고 모든 가족이 저를 놀렸던 편지 가지고 놀린 적 많아요. 아니 근데 그 교회 여학생은 용주 씨 존재를 몰랐어요 아예?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는 안 하고 그냥 멀찌감치 있는 사람. 아, 저기 멀리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그냥 그 정도만. 근데 갑자기 딱 주면서 그렇게 몰랐어? 중학교 2학년 때였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치, 중학교 저는 2학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진심만 전해지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그래서 그래서 끝끝내 안 됐어요. 안 됐죠. 나중에 화해도 안 하고 그때 안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치 창피해서. 그래서 그 친구를 정말 계속 만나고 싶은데 예. 못 만나겠죠.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 한번. 그때 사과 사죄 사죄. 예.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서툴렀어.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라. 그때 아마 재영이랑 똑같은 88년생 한 모모야. 깜짝이야. 한 모모야. 한 모모. 한 땡땡아. 어쨌든 뭐 잘 살기 바라고 나도 잘 살고 있다. 딱 보기
보기와 마찬가지로 어, 아주 포동포동 살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야, 어,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버벅대시네요. 와, 갑자기 긴장되네요. 진심이다. 진짜 긴장이 확 되네요. 한 모모야 이럴 때부터 떨려지죠. 한당동 소재 모 교회에 다니던 한 모모야. 아, 진짜 찐이네요. 네. 예. 네네. 그래요. 아유, 다 귀여웠든 진짜. 자, 그럼 우리 브레인. 저는 사실 형 고백으로 혼낸 적 많잖아요. 고백으로 울렸잖아요. 진짜 많이 혼냈잖아요. 고백으로 울렸어요.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좋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혼낸 거는 네. 또 사실이니까. 어. 아, 그러니까. 아 고백을 혼내? 어, 예. 어떻게? 어, 고백 혼계라 그래가지고. 예. 예, 고백을 하면 이제 펑펑 울죠 여성분이. 예. 예, 뭐, 그만해라. 예, 뭐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랬던 예. 적도 있었다. 예. 한번 들어봅시다. 고백 혼계? 예. 아, 혼계가 아니라. 아, 별다른 게 아니에요. 누나. 그렇게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예, 얘기해줘요. 용종이랑 똑같이 저는 그냥 진심으로 고백을 했는데 예. 상대방이 그냥 운 거예요. 어디서? 너 왜 그러냐고. 어디, 공간이 어디였었죠? 공간이 겁에 질려서? 아니요. 아, 겁에 질린 건 아니고 이제 어. 얘기하자면 길지만 예. 예, 그 이제 작은 이자카야에 예. 예, 이제 몇 명 안 들어가는 그런 그 공간에서 이제 테이블 네 개밖에 없는 그 작은 데서 예. 옆에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아, 창피하지. 아, 거기서 어. 아, 그렇죠. 그 여성분이 창피한 거죠. 예. 울고 나서 멘트가 뭐였죠? 어? 울고 나서 멘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 이제 친구로 지내고 싶었는데 어, 그랬다. 예. 뭐 해서 예, 좋은 친구를 잃었다. 예.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요. 어, 그래. 미안하고 근데 고백은 내가 했는데 네가 왜 미안하니? 아, 네가 왜 우니?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형! 내가 사랑한다고. 형! 내가 요즘...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왜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형! 요즘 그런 거 구속이에요. 조건 금지. 아, 정성 씨가 할 땐 이거 멋있던데. 자, 우리 민수. 저는 저 성공했던 게 저는 그 한 20대 초반에 제가 저만의 어떤 라디오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민수의 파워타임 DJ 어디, 김민수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오늘 그러니까 자기가 녹음을 하는 거지. 내가 녹음을 해서 만들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아 카세트 테이프는 아니었어요. 내가 나 20대 때다. CD? 어, 아니 그 녹음을 해서 MP3? 그때 USB로. 오. 네. USB 시대. 네, 그래서 뭐 DJ 김민수입니다. 오늘 한 사연이 왔네요. 뭐 어디 그때 만나던 분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예. 예, 그때 뭐 어디 병원에 있는 분이 사연이 왔는데요. 뭐 그분이 참 사랑한다고 그러네요. 예. 뭐 많이 사랑하세요. 예. 뭐 이런 거 하고 노래도 틀고 이런 걸 해서 한 5분짜리 10분짜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줬어. 출근 시간에 딱 줬죠. 어허. 그래서 그걸 듣고 얘는 출근을 하고 어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로맨틱하다. 아 근데 어허. 민수가 이벤트를 되게 잘해요. 약간. 그래 머리가 여기야 아니.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잖아. 아니 개그맨이 됐을 때 우리 다 개그맨 됐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 전화를 하고 뭐 식사 제접하고 이거잖아요. 민수는 울산에다가 트로피를 하나 보냈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개그맨으로 잘 길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상장 트로피를 부모님한테. 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뭐 됐다고 어느 회사는 뭐 그냥 뭐 들어와줘서 뭐 입학 증서나 뭐 이런 게 주잖아요. 예. 근데 개그맨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밑에 SBS 로고 딱 박아가지고 본인이 남대문 가가지고 떼가지고 진짜. 아 그렇죠. 네. 빼놓은 거죠. 빼놓은 거죠. 이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특히 이벤트를 잘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 거기 넘어가면 또 안 돼.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서 데이트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에 결혼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아, 그 순간인 거구나 일단은. 아, 사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치. 기술이죠 기술. 네. 오래 산 사람이 얘기해 주나. 근데 아, 누나 그럼 나 나를 누구랑 결혼해요? 아니지. 아 나중에 좋은 여자랑 하겠지. 아, 근데 그 똑똑한 게 그 되게 그 돈도 별로 안 쓰고서 감동을 주네요. 그러니까. 아, USB 이런 거 그냥 고효율이다. USB 5천 원이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 우리 민수 머리 하나야. 아, 네. 근데 그게 확실하니까. 그렇지. 자 우리 혜준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 아니, 저는 씨도? 아주 간단한 거 예전에 기억나는 건 예전에 그 우리 혜준 씨는 브이넥만 안 입으면 되는데. 그 보라색 브이넥 아니었고 그 중학교 때만 이렇게 좀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만났었거든요. 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아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뭔데 소박했어요. 손난로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타이밍 딱 맞춰서 드라마처럼 딱 손에 이게 얹어줘야 되겠다. 그래 또 이런 감성이야. 근데 저는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흔들어놨어요. 엄청 흔들어놓고. 근데 너무 뜨거워서? 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타이밍이 있으니까 미리 뜯으면 안 돼. 옆에 있을 때 뜯어가지고 대신 막 이렇게 흔들고 빠르게 흔들고 주머니 넣어놓고 이거를 더 뜨겁게 하려고 제가 막 손으로 이렇게 비볐어요. 터졌어? 터져버린 거야. 그게. 주머니에 가루가 생짜발이 한가득이 차. 생짜발이. 여기만 나만 뜨겁고. 아예 이벤트 무산. 샌드맨이야, 샌드맨. 저는 그냥 되게 로맨틱하다 생각했는데 한겨울에 다 아무렇지 않게 이거 뭐 해. 근데 가루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치. 그래서 그대로 집에 갔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진다. 진짜. 너무 이게 좀 그걸 흔들어야지 이게 뜨거워지잖아. 그치, 안 나게 또 흔들고 싶어가지고. 촬영할 때 그런 거 많이 붙이고 막 주머니에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너무 잘 알아. 그거 터지면 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들키려고 막 비볐거든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뭉개서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진짜. 너무 귀엽다. 네,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죠? 힘 조절이 안 됐구나. 힘 조절이 안 됐구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도 뭐 행동도 이렇게 조절이 안 되니까 서툴렀죠. 되게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 맞아요. 어쨌거나 그때는 자기가 다 큰 것 같아도 그래도 마음만은 네. 따뜻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참 그런데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네. 자 우리 2754님 주말 알바로 결혼식 사회 보러 갔는데 마지막 이벤트로 신랑 만세 삼창을 시켰어요. 깜짝 이벤트로요. 근데 신랑이 너무 당황했는지 신부 이름 대신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서 정말 아찔했네요. 그것도 큰 소리로 만세 삼창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신부는 울고불고 난리 났었네요. 진짜 이게 긴장해서 그러니까 최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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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걸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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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지금 어리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너무 긴장했구나.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것도 모르는 그쵸, 거지. 그렇죠. 인지 못하는 거죠. 와, 근데 이거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두고두고. 이거는 사회자도 아찔해요. 아 괜히 시켰다. 괜히. 그치. 한번 웃기려고 했다가 괜히. 와. 야 이거 어떻게 수습해줘야 되냐. 이거는 장인 장모님이 이놈의 자식이야. 이거 끝내.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렇지.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수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또 사회자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습을? 아니 이게 제가 예전에 돌잔치 할 때. 그 행사를 뭐 하루에 한 다섯 개 여섯 개래요. 그러니까 아기 이름이 헷갈려요. 맞아. 그래서 그때는 아기 이름을 잘못 얘기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카 이름이 생각나서요. 라고 만회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건 차라리 엄마 이름이면 괜찮을 텐데 엄마 이름도 아니고. 와 이거는. 지금까지 결혼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사회자 커버를 쳐 줘야 돼요.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연예인 이름을 불렀어도 분위기가 쌓을 텐데. 그러니까. 이래서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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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처럼 예쁘다. 예쁘니까 뭐 이래도 이거는 분위기가 그것도 안 되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조심스럽다. 김태희 이러면 저기 뭐 신랑의 뭐 직장 뭐 대표 회사 대표인 뭐 김태희 대표님 와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다른 상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상해지잖아. 야 미치겠네 이거. 근데 나는 이런 상황은 또 이해가 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다는 거. 그리고 그쵸. 자기가 세 번씩이나 했을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는 모르는 거. 거는 그런 느낌은 네 뭔지 알아요. 왜냐면 너무 당황하고 막 이런 분들 막 라이트 있고 막 이런 계단 두 개만 올라가도 벌써 심장이 뛰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거 비슷한 적이 있었던 게 제가 이등병 때 저 병장 중에 정재호 병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구 족구 할 때 공 받을 때 그 항상 이름을 외치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받으면 이병정재형 하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이병정재호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해서 약간 한일 같은 존재니까 병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자 4부에도 최악의 이벤트 주제 얘기 나눠볼게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워낙 화정 누나 워낙 누나 워낙 화정 누나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함께하는 피식타임. 오늘은 최악의 이벤트. 사실 이제 이벤트, 최악의 이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이벤트를 잘하고 싶어서 이제 뭐 오버되거나 막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최악이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 지금도 끝없이 논쟁을 펼쳤지만 그 신부 이름 만수삼창 하라고 하는데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야, 이건 싸다. 이건 어떻게 수습하냐 막 난리 났는데 0506님이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더 세. 야, 이거 더 분위기가 싹 내려올 것 같아. 왜냐면 몰래카메라라면 약간 이제 좀 그렇죠, 장난기가 있는데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 지금 너무 공이 이사님이 뭐 미리 지어놓은 딸 이름을 부르셨네요. 이거는 점점 늪에 빠진 진짜. 거야. 점점 늪이다. 늪에 빠진 거야. 수습을 할려면 할수록 와, 예.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진짜 그냥 경찰 불러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저거 화재보험 불러야 돼요 이런 거는. 예. 아 그러네. 아 뭐 또 아찔하다. 네. 사회자 입장으로는 너무 더 아찔하지. 예. 민수 아찔하네. 의견이 제일 나아요. 그냥 도망치래요. 그냥 사회자 가래. 예. 도망가래. 도망가. 예. 예. 5586님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날 남편이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뭘 또 준비했어 하며 눈 감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하나 둘 셋 하고 눈 떠 하길래 눈을 뜨자 헐 시어머니 시어버님 시누이 시조카까지 거실에 둥글게 앉아서 생일 축하한다 하시는 거. 축하한다. 아이고 생일 축하한다. 아이고 우리 아가 생일 축하한다. 네 생일이고 하시는 아유, 거예요. 생일인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 생일 축하한다. 저요 생일날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싫다. 센스가 진짜 없네요. 아 이거 참으로 어렵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생일날이니까 남편은 온 가족, 온 패밀리, 우리 패밀리끼리 다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님 스케줄 안 맞는데 다 맞추고 조율한 거야. 응? 진짜 이 기분은 뭐 아까 저 결혼식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난감 난처한 상황들 진짜. 근데 이게 정말 남편이 무슨 일부러 뭐 이렇게 했어요. 너무 이제 잘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너무 몰랐던 거지. 맞아. 차리고 아유 설거지까지 네. 이럴 때 나가서 그냥 외식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둘이 보내는 게 가장 또 맞아요, 좋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단둘이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남편 사이드에서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치. 정말. 네. 그치. 화가 난다. 진짜 이럴 때는 진짜 남의 편이네요. 남의 그러니까, 편. 그러니까 남의 편이니까. 근데 이 신랑도 너무 몰랐고. 근데 모르는 게 법적으로 유죄입니다. 왜 몰라? 법적으로 유죄군요. 유죄입니다. 아, 몰랐다 그러면 다가 아니야. 왜 몰라? 왜 몰라? 그쵸. 눈 감고 귀 막고 다녀? 왜 몰라? 그쵸. 김가인 씨가. 네. 아, 우리 남편은 결혼 5주년 기념 이벤트 한다고 최준님 따라서 신표머리하고 카페를 빌렸더라고요. 아니 카페를 빌릴 돈이면 애 기저귀가 몇 개고 분유가 몇 통이냐고요. 집에 와서 대판 싸웠어요. 야 이거는 최준 씨가 잘못했네요. 네 이건 최준이 잘못했네요. 아니 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물론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돈을 많이 썼으니까. 꽃다발 같은 거, 뭐 꽃바구니 막 10만 원, 15만 원 하면 너무 속상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왕한 거 넘어가줘야 네,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게 무슨 뭐 돈으로 치면 쟤 이럴 때야 이러는 맞아요. 거는 어차피 그거 뭐 다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거잖아. 카페 그치, 다 맞아요. 빌리고 그치, 그냥 로맨틱하게 그냥 즐겨줘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반응이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정말 한 만 원을 거금을 주고 그때 뭐 2만 원 들고 갔었는데 향초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게 아빠한테 주면 이게 아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아유, 귀여워. 그 마음으로 제가 이거 딱 꺼내가지고 아빠한테 딱 주니까 이거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 이런 거를 사오지 마.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뭐야? 너무 내 세상이 다르지. 동심 파괴. 진짜. 동심 파괴. 이거 반응 잘해줘야 돼요. 아니면 평생 상처로 남아요. 맞아, 상처. 건강을 또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또 중요하죠. 그런 거 있어. 나도
사진을 찍었는데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나왔어요. 아니까 뭐한 내가 하여튼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아빠 이거 우리 뭐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야 막 이랬더니 아빠 딱 보자마자 야, 얘 구도가 이걸 뒤 좀 떴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맞아. 충격 받았어. 어쩜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그런 식일까요? 그러니까 아 저희 엄마한테는 진짜 나뭇잎 한 개 꺾어서 줘도 어머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맞아. 하는데. 엄마는 너무 감동이다. 그래.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나뭇잎들이면 시래기를 왜 갖고 왔어? 아주 치워버려. 야 이거 조심히 갖다 버려. 그거 부서지면 그거 가루 날린다. 맞아요. 박성현 씨가 네, 신혼여행을 파리로 갔을 때 아내가 노래 부르던 에펠탑 앞에서의 돗자리 깔고 우와. 도시락 먹는 로망 그걸 이뤄주기 위해 한국에서 바리바리 준비해 갔어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은색 돗자리를 펼치는 순간 아내가 도망갔어요. 아내가 원한 건 번쩍번쩍 은색 돗자리가 아니라 잔체 크 무늬의 천 돗자리였대요. 돗자리 중요하다고 은색 거기 앉지도 않고 이벤트 망했죠 뭐.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저 입장 약간 힙하네요. 약간 에펠탑에서 은색 돗자리를 핀 거면 진짜 아, 없을 거 아니야 거기 은색 돗자리는. 그치 그치. 깜짝깜짝 놀 텐데. 이제 이런 은색 돗자리라는 게 그거죠. 그 저거 밑에서 은박지 밑에서 습한 거 안 올라오게 안 올라오고 아주 막 실용적으로 사실 이거 되게 기술력의 기술의 한국이거든요 이거. 예. 근데 또 이 기술을 또 몰라주시네. 그치 또 아무래도 또 이렇게 숲 같은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그 빨간 올라요. 체크 빨간 체크나 그쵸. 아니면 이렇게 잔체크들 그렇죠. 천으로 된 그런 패브릭으로 된 걸 깔아야지.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준비 못했어도 사실은 저 마음이 그래도 좀 이쁘긴 하냐 그렇죠. 좀 챙겨간 마음이 아내가 도망갔대. 예, 이쁘긴 한데 은색이 너무 반짝반짝 빛났나 봐요. 왜냐면 아내 너무 창피한 거지 아내가. 금색이었으면 좀 나았을까요. 그런 거는 이렇게 숲에서 추울 때 온몸에 두르고 있어도 아주 방한 효과가 그럼요.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나 네. 또 비 오면은 위에서 덮고 가도 되고. 네. 구조당했을 때 그런 거 몸에다가 두르고 있으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은박지 같은 거 두르고 맞아요. 있으네. 그거 참 좋대요. 이진아 씨가 미대 다녔던 전 남자친구 전 귀에서 반짝이는 거 손에서 반짝이는 거 그런 선물 받고 싶은데 자꾸 핸드메이드 그림이나 조각을 선물하는 거예요. 제 초상화를 기념일에 받았는데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자꾸 그 초상화랑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공포영화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마다 선물 때문에 두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 또 이렇게 안 맞으면 초상화랑 눈 마주치면 근데 또 미대 다니니까 남자친구의 어떤 취향을 또 아니라고 하기엔 그런데 너무 너무 핸드메이드.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선물을 할 때는 그 진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맞아요.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선물이 어려워. 맞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인가 봐. 이제 그때 과외 그때가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과외 선생님이 이제 선물을 주신 건데 이제 그때는 그 앞에서 안 풀렀고 이제 선물했는데 몰래 이제 다른 데 가서 풀렀는데. 네. 목각 인형인 거야. 목각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세트인데 그게 다 밤색이야. 밤색인데 목각이야. 뭐요?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나 어린 나이에 싫은 거야. 무섭지. 왜 그걸 주셨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야. 뭐지? 이런 선물을 뭐지? 그냥 버리신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왜 또 왜 노인분 중학생한테 예술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예술품이라고. 근데 막 완전 밤새. 그러니까 저는 선물 줄 때 꼭 그 사람이 평소에 좀 쓰고 다녀야 약간 뿌듯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게 매너인데. 아 그래서 가방을 네. 그렇게. 아 가방이요? 정재영 정재영 씨가 연애를 시작하면은 입단 선물로 무슨 소리예요? 가방은 입단이야. 입단 플레임을 지금 잡고 래퍼들이 레이블 계약하면은 야, 이런 시계 맞잖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이겠습니다. 재영이랑 사귀면 무조건 뭐 굿땡 뭐 샷땡 이런 거 주는구나. 입단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건 제가 받지도 수정하겠습니다. 입단이라도 하고 싶다. 입단이라도. 야 진짜 그래 저렇게 시작한 사람이 있어. 나중에 또 뭐 탈퇴할 때
가져오라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 무슨 저랑 사귀는 게 무슨 어디 뭐 계약이에요. 삼합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장기 렌트네요. 가방 장기 렌트. 0605님이 네. 0605님.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신랑이 산타 분장을 하고 선물을 아이에게 주고 갔어요. 7살인 아들이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 냄새나 이러길래 제가 아빠 냄새가 뭔데? 이랬더니 아이가 담배 냄새! 그리고 왜 할아버지가 아빠 신발 신고 와! 해서 당황스러워서 놀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뒷줄을 읽기 전까지는 얼마나 로맨틱해요. 네. 엄마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빠 냄새가 나. 아, 엄마도 순수해. 아빠 냄새가 뭔데? 땀이겠니? 아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선물을 딱 주셨는데 그 여기 바지 춤에서 차키가 루돌프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차키가 차랑차랑 하고 오시고 저게 뭐 아니 근데 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도 여긴 꽤 로맨틱한 아버지셨던 게 저희 아버지는 네.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잖아요. 한 번쯤은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몰래 선물 놓고 가는 거는데 저는 어렸을 때 좀 빨리 이걸 알아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는 했어요. 아, 우리 아빠도 이런 쇼를 한번 해주셔야 할까. 근데 아빠는 한 번도 그냥 와가지고 저기 재영아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뭐야 그냥 이벤트 뭐 해주지.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을 달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도 일부러 다 속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 부모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럼요. 저도 일찍 알았거든요. 그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루 그냥 아르바이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옷을 갈아입더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있는데 거기서 옷을 갈아입더라고. 그래서 충격. 아이고 세상에나 충격. 너무 일찍 알아서 저는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이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새벽에도 부스락부스락 그러고 그냥 아유, 아빠구나 그냥. 되게 일찍 알았어 저는. 그러니까 아 그래 제가 사실 유치원에 산타 알바를 했었어. 너무나 딱 산타 느낌이다. 아, 3, 4년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그 유치원을 하셔가지고 용주야 이번 그래서 좀 소개 좀 해줘라 그러면은 그거 해서 연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이미 눈빛이 여기 혜준이 같이 의심하는 눈빛이 있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눈빛이 있는데 그치, 그치. 끝까지 캐릭터를 지켜야 돼. 부캐처럼 끝까지 아니야 난 산타야.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분장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좀 저가의 수염들은 마스크 움직여요. 이게 수염이 위아래로 고무줄이 움직여. 아니, 그리고 귀에 웃을 때마다 막 올라가고 그래. 그리고 귀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털이 자꾸 빠져가서 내가 참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구나. 그래 그 저쪽에서 옷 갈아입는 거 본 너무 웃기다. 너무 파괴다 진짜. 아니 그분도 되게 반응이 그냥 무덤덤했어. 난 되게 멍 보고 있는데 그분도 어쩌라고 이런 느낌 있지. 일하러 왔는데 받았어. 아예 산산조각 났지 그때 지금. 기억이 나네. 어쩌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는 연극 뮤지컬 이런 거 본 기억이 있는데 그냥 무대로 들어가서 막 여기 뒤에 있어요 그러고 막 커튼을 제치죠. 아기들이 그 돌발 행동이 있더라고. 그치. 막 이제 이쪽에서 뭘 하면 저쪽에서 이제 나쁜 사람이 오면 막 이렇게 그 긴장감 있잖아. 그럼 한 애가 저기 뒤에 오고 있어요. 뭐 이러고 막 그 애들은 확실히 애들이던데. 저희가 약간 지금 실수한 것 같은데. 0507 님이 아니 산타는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듣고 있어요. 그럼요. 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충격 지금 유딩 아이가 아이고. 라디오 듣고 산타가 아빠인 거냐 묻네요. 이를 웃재요. 아이고 이거 끄세요 라디오. 자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자 몰래 카메라. 몰래 녹음기였습니다. 네. 아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저기 산을 타시는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할아버지들 얘기했기 때문에. 산타 클로스는 진짜 있죠. 아 그럼요. 클로스는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랑 산타 클로스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예, 네, 산타 클로스는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럴 때 마무리는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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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때 크리스마스 날 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얼음이 되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당황하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선물을 하는데 저희 집 어린이 수가 잘못 체크가 돼 있었나 봐요. 급히 블럭 장난감을 선물로 주셨는데 고민형이 아니어서 가실 때까지 멍하니 선물만 바라봤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 라디오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요. 그분도 이제 아르바이트가 힘드셨나 보네.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꼭 이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걸 좀 엄마 아빠가 잘 챙겨주셨는데 물론 이제 엄마 아빠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꼭 빨리 자야 돼요. 그럼 이제 머리맡에다가 이제 선물을 넣는데 제가 이제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선물을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나는 인형인데 인형이 머리가 있어야 됐는데 인형 머리를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머리가. 아~ 머리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네.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엄마가 둘둘 쌌으니까 위에 머리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이렇게 탁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다시 툭 하고서 잤대요. 아~ 그거 보고 엄마 충격받았죠. 마음에 안 든 거구나. 디테일이. 엄마가 너무 충격받았대. 엄마 너무 상처받았다. 나 근데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걸로 빗고 해야 되는데 이 머리카락 결 자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잘못 인형을 주신 그쵸. 거죠. 아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되게 있는 건데. 되게 디테일이 굉장히 또. 네, 그치, 맞아, 그치.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치, 머리카락 있어야 딱 그치고 막 놀고 이러지. 결국 소꿉놀이 하고 싶은 건데 그걸로. 그러니까. 맞아. 자, 그리고 김한서 씨가 네, 직장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랜덤 선물 뽑기를 했었습니다. 각자 선물을 준비하고 랜덤으로 뽑은 번호의 선물을 들고 가는 이벤트였는데 대머리셨던 팀장님이 하필 헤어 관리 세트를 뽑으셔서 다들 웃지도 울지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웃음 참는다고 다들 눈물이 그렁그렁. 뭐 집에 가서 부인 죽어나 이런 데지. 아, 그죠. 주변 분들한테 또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비슷한 게 진짜 슬펐던 게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다 같이 KBS 희극인 체육대회 아 저거 MT를 가요. 그냥 예. 저희끼리 개그 콘서트 사람들끼리 그러면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다 준비해서 한 곳에 다 몰아놓고 이제 뽑기로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하나씩 그 번호를 잡고 예. 있고 근데. 저번에 누구 어떤 개그맨 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에 가져가셨던 맞아. 원래 이제 선물하자면 또 막 너무 고가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로 부담이고 그러니까 뭐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뽑기 하는데 서로 주기. 오, 실용적인 게 꽤 많던데. 네. 맞아요. 다들 머리를 엄청 쓰셔가지고. 예, 맞아요. 네. 네. 김기현 씨가 연애 시절 제 남친 우리 엄마 생신 때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서프라이즈로 식용유 세트를 사들고 왔어요. 25년 전 일이었고요. 우리 엄마가 웬 식용유를 사왔대 하시며 의아해하셨어요. 남친은 남들이 아주 비싼 거나 싼 거 사가래서 그랬대요. 그래도 식용유는 아닌 걸로 지금도 어리버리한 남편이랍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서프라이즈긴 하네요. 네. 정말 아니 웬 식용유? 그치 엄마 생신 때 그러니까 옆에서 아유 아예 비싸거나 아예 실용적인 거 사는 게 나 이랬나 봐. 되게 순수하신 네. 분이시네. 실용적인 거구나. 결혼할 때는 이런 남자가 나아요. 왜요? 왜요? 아 녹음보다? 프로필보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난 머리를 써. 순수한 사람이 좋아. 순수하지.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결혼식 때 만세삼창 하면서 이름 잘못 부른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 사연은 아니에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네. 2754님 그리고 미대 남친이 초상화 선물해줬던 이진아님 산타한테 아빠 냄새 나 담배 냄새 했다는 0605님 세 분께는 그 비싸다는 공기 청정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소카 congratulations. 예, 축하합니다. 자 기분입니다. 끝곡으로 우리 임키의 가혹행위.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까지 가혹행위네요. 예. 가혹행위 들으면서 우리 피식이들 네 분과 인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네. 다음 수요일 그것도 네. 올해죠? 네네. 내년 네네. 아니죠? 네네. 예. 예. 아, 올해 뵐게요. 막년에 해야겠네요. 예. 막년에 나이가 어떻게 돼? 송년회라고 송년회 아
송년회라고 하죠. 나도, 나도 막년회라 그래요. 네, 송년회. 촛불잔치 노래 알아? 김키의 김키의 가옥행이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쓰고 있잖아 중 대장이 요즘 힘든 건 없냐 솔직히 나 요즘 힘든 건 없지 에러 에러 에러